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 이렇게 해서 비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세리 죄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식사도 함께하고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당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물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고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과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구원의 복음도 전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세 가지 비유를 1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런 양을 되찾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은 이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런 아들의 비유인데요. 이런 아들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이런 것을 찾는 비유, 이런 것을 찾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을 잃었다 다시 찾고, 두 번째는 돈, 물건을 잃었다 다시 찾고, 세 번째는 사람을 잃었다가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처조카, 처다들, 첫돌 감사 예배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들고 난 후에 처조카 사이가 학교 선생님인데 그 2부 순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기를 낳아서 1년 동안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키울 때 애써서 키우는가를 깨닫게 되어졌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 키웠을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모님이 더 새삼스럽게 고맙게 여긴다 하면서 자기 아기 첫돌에 양가 부모님에게 각각 감사 봉투를 전달하는 거예요. 참 새롭더라고요. 그런 걸 별일은 못 보셨죠? 흔히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럴 텐데 나한테 못 보던 일을 하니까 아, 새로웠습니다. 그래, 부모의 마음을 알았지 않았겠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런데 알았는데 아기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은혜가 더 생각이 되어지고 고맙게 여겨진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야, 참 잘한다, 보기 좋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이를, 그래, 겨우 1년 키워보고 그러는구나. 아직도 다 모른다. 평생 키워봐라. 그럴수록 부모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될 거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세요? 우리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데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곧 부모의 마음이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 그 이유는요, 아들보다도 힘이 적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못 이깁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자기 목 달라고 해가지고 재산 챙겨서 가방 들고 나갑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 이기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얍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한테 졌다, 너 하나님 이겼다, 너 날 이겼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니, 날이 새서 간다고 하는데 끝까지 죽고 안 하면 못 놓겠다고 막 이렇게 그냥 뜨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 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힘 없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이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은 가문 없는 짓을 한다는 이유, 교회 다니면 죽는다는 무당의 이야기 듣고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많이 핍박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욕도 하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아버지는 저를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던지는데 그것이 너 대학에 예수님을 선택해라. 대학 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예배당 다니도 하면 대학을 다시 보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때도 저는 아버지 저는 대학을 못 가서 못 갔지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욕하고 쫓아내고 때리시고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대학 본 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등록 마지막 날에 아버지 등록금 주셨습니다. 아버지 진 겁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요 놈은 때려도 안 되고 쫓아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마지막 비자의 카드 대학인 예수님 선택해도 안 되고 나머지는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 사랑 아들 위해서 이때가 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끝도 없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부모 사랑이구나. 자녀가요 결혼한다고 할 때 서로 잘 맞은 짝을 통해서 결혼하고 하면 부모가 좋은데
대부분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눈에 안 차고 안 맞고 나이도 안 맞고 뭐 이 서로 계층 간에도 뭐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외국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아마 반대하죠. 그런데 그 결혼하겠다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결국 다 결혼합니다. 아, 우리는 이기는데요. 그런 부모 있다면 그는 부모가 이긴 게 아니고 자녀가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냐고 자녀가 그냥 양보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끝까지 자녀가 그냥 금식하고 죽겠다고 달라들면 이기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부모 반대하는 결혼에 성공한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 수도 없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간단하게 이 본문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 재산 챙겨 나가는데요. 그 재산 자기 재산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이지. 그런데 자기 목 달라고 그런 게 불효자식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얘 아직 아니다. 넌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나이가 아직 어려. 넌 아직 세상 물정 몰라. 세상에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야. 너 그러면 곧 알거지 돼. 남한테 용당해. 얼마나 달렸겠습니까?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좀 더 때를 기다리자. 그래도 그 아들 못 이긴 겁니다. 못 이겨서 그냥 재산 챙겨서 며칠 후에 가방 들고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는 증거입니다. 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은 것이 아들을 못 이긴다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이런 양의 비유는 양을 잃었을 때 목자는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났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를 갔더니 그곳은요 이 양의 천적이 없어. 호랑이도 없고 사자도 없고 이리도 없고 고요태도 없고 뱀도 없대요. 그러니까 들이나 산에 그냥 양을 소를 그대로 방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안 지키면 언제 맹수한테 물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양을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99마리 양을 위험한 그 들판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런 양을 찾아서 목자가 헤맵니다. 그리고요 드라카마 비유에서도 한 드라카마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은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쓸고 마면서 그 한 드라카마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다도 드라크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종도 많고 돈도 많은 아버지인데 아들 찾아 나서질 않습니다. 왜? 길을 잃은 아들 같으면 찾아 나서겠지만 자기 의지로 집을 나간 아들이다 그지 찾아 나서질 않습니다. 왜 안 나선 줄 아세요? 찾아서 억지로 끌고 왔다 할지라도 헛수고를 한 것을 아버지는 아는 겁니다. 자녀를 못 이깁니다. 억지로 찾아서 끌고 왔다 할지라도 제발로 또 나가지.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찾아봐야 헛수고를 한 것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자녀를 이게 아들 이길 수가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 나서질 않습니다. 기다리죠. 네, 우리 다 한때는 자녀였고 또 한때는 부모고 그럴 텐데 사실 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이 없기 때문. 또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요, 아버지 마음은요
사나 깨나 집 나간 아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사나 깨나 집 나간 아들 생각. 자, 오늘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봅시다. 아버지의 행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들이 돌아오거든요. 아들이 집 나가서 처음에는 돈도 있고 하니까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는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돼지 먹는 열매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집에는 배고프지 않는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 품꾼으로라도 들어가는 것이 내가 낫겠다, 그 사는 길이다 하고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입절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뭔데, 우리 성경 지금 번역에서는 거리가 뭔데 아버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자, 왜 아버지가 밖에서 기약 없이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나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예고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고하고 들어왔다면은 그 우리 쉽게 이해되지만은 아들은 예고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고하고 들어온 것이 아닌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갔다 오는 것은 아버지는 늘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렸었겠습니까? 예, 그는 자나 깨나 집 나간 아들 생각이에요. 자나 깨나 집 나간 아들.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 또요, 이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들은 아직 틀이 들들어서 아들이 자신에게 쏟고 악한 세상에 쏟고 악한 마귀에게 쏟아서 거지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을 아들 생각하면서 걱정 속에 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그 아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식이 많아도 부모는 그렇습니다. 잘나간 자식 얼굴을 빛내주고 잘나가는 자식의 마음이 맑았는가 알고 그 자식 고맙지만 부모의 마음은 약한 자, 병든 아들, 가난한 아들, 좀 뭔가 모자란 아들, 그곳에 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나간 아들이 부모 앞에 서라고 효도비 용돈을 드리면 부모는 그 돈을 가지고 고생하는 아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부모 쓰라고 준대 왜 그게 줍니까? 그럼 다시 안 줄 겁니다. 그런 소리 들은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약한 자, 아들 자식 중에서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아들 중에서도 그런 자에 더 관심이 있다. 그 아버지는 그 아직 철도 안 된 아들이 가서 그냥 이리저리 쏟아서 그제 대해서는 뻔하니까 팍팍 그 생각이 가슴을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늘 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가슴 아래로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잠이 안 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 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요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돼 나갈까 봐서 아버지가 미리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설 핑점에 보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온다면 대낮엔 돌을 꽂지 않고 밤에 돌을 갔다가 하지. 밤에 돌아왔는데 문을 대문을 싹 열 때 문이 안 열리면 문 열어달라고 두드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도둑이 올 위험을 무릅쓰고 대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돌아왔을 때를 위해서. 아들이 큰맘 먹고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떨어지면은, 만약에 옆 사람이 꼴 좋다든지 아버지가 너 꼴 좋다든지 아직도 얄팍한 자원 중에 있어서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나갔을 겁니다. 자기 일을 이상한 눈초리만 해도 그냥 나갔을 겁니다. 아버지는 못 알아봐도 상처받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 알아봤다. 이 이야기는 이 아버지는 나갈 때는 비가 번쩍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로 돌아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늘 생각하고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간 겁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또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큰아들의 은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니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하게 제목도 아닌데 아버지 건데 재산 챙겨 나갔어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그걸 갖다 돈 주지 말든지 그래야지, 아버지 그냥 돈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이 아버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밤낮 그런 불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일 잘하는 자기는 아버지 빌 생각하는 것 같고 밤낮 집 나간 그냥 자기 동생만 생각하면서 길에서 기다리고 밤낮 이러니까 그 집 평소시에 좀 마음이 속이 상했을 겁니다. 속이 상했을 거예요. 큰아들 집에 있는 큰아들도 아버지 마음 잘 모릅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이 훨씬 속 안 쓰이고 착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마음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가 있다 그지.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집들 불만으로 있는데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집이 이상한 소리가 나고 분위기 이상하다 그지. 종을 불러서 왜 뭐 집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당시에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주인이 잔치 부르겠다 그지. 뭐? 화가 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나와서 이야기하죠. 돌아가자, 들어가자. 그때 큰 아들한 이야기 읽어볼까요? 29절 좀 봅시다. 29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재산 가져가고 창기와 탕전으로 돌아온 아들 돌아왔다고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항의한다. 이 아들이 큰아들 나빠서가 아니라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집에서 말 잘 듣고 있는 아들 생각보다도 그 나가서 고생했을 그 둘째 아들 밤낮 생각하는 때문에 큰아들은 속이 상해 있는데 세상에 잔뜩 벌려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큰아들도 스스로 서운하게 여길 정도로 아버지는 자기한테 관심 두지 않고 못된 동생 재산 챙겨 나간 동생 가서 그 재산까지 틀림없이 방탕으로 살았을 그 동생 그 둘째 아들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미웠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아버지는 자나깨나 집 나간 아들 생각 이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 이 마음을 자식이 이해할 리가 없지요. 이해할 리 못하니까 그런 아버지한테 항의하고 예, 나름대로 이유 있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식 키워봐야 알지 모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은 이런 아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아버지에게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잃은 아들 되찾은 겁니다. 잃은 아들 되찾은 것은 단순히 잃은 아들 찾은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은요, 그동안의 오랜 가슴 알이 스톱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더하여 기쁨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만 넘치는 겁니다. 아,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데 아들 되찾은 것은 가슴 아리가 치유되고 동시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다른 기쁨과 비교가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가슴 말을 해보지 않은 부모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기쁨,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요, 예, 이런 것을 찾은 이 기쁨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나왔다는 것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통 하신 말씀입니다. 그 속에도 강조가 있지요.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중요한 말씀할 때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최고로 강조되어 갈 때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여기 이르노니 그럽니다. 진실로 말이 세 번 나온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진실로 말을 붙지 않고 이르노니, 강조할 때는 진실로 말을 붙여서 이르노니, 최고로 강조할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똑같은 장에서 똑같은 예, 뜻을 가진 비유를 세 번 연속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렇게 강조하듯이 강조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이런 아들 찾은 기쁨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요, 예, 세 가지 비유의 기록 분량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요, 잃은 양을 찾은 이 기록은 넉절입니다. 넉절. 잃은 드라컴을 찾은 비유는 석절입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는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은 비유의 5.5배, 이런 들어갈 찾은 비유의 약 7배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 분량입니다. 우리는 대선지자 소선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훌륭해서 뭐 더 특별해서 대선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나누느냐, 그들이 쓴 예언서의 분량을 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분량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처럼 많으면 대승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 기록한 분량이 적을 때는 소승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은 성경의 기록 분량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예를 들면 야곱, 요셉, 예, 모세, 다윗, 이런 사람은 기록 분량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에서 더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세 번 연속 강조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넉절에서 석절에서 22절에서 22절에 기록한 것이 이런 아들을 찾은 기쁨이다. 이래서 이들 아들의 찾은 그 기쁨을, 한없는 그 기쁨을 강조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요, 이 세 비유의 결론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은 비유가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6절에서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7절이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까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양을 찾았는데 찾아서 기뻐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은 방금 7절의 결론이에요.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그 비유가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하죠. 그리고 10절에 또 결론이 나옵니다. 10절 또 봅시다.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양 찾은 가고 죄인 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드라큰 말 찾은 가고 죄인이 하는 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이 말씀할 때는 죄인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요는 모여로 드는 모여로 비교해서 비유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예 찾은 이 아들 비유의 끝절은 32절인데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32절. 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큰아들이 막 어그지 부리니까 너 아비 맘 너 모르는구나. 잃었다가 다시 자꾸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아니냐. 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15장 이 세 비유는 다 이런 양 찾은 거, 이런 들어가면 찾은 거, 이런 양 찾은 거, 이 모두가 다 죄인이 하나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그토록 기뻐한다는 거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 연속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한 사람 하나도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얼마나 기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행에서 아버지의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들 알아보고 측은 여겨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코가 예민한 사람들은 옷을 며칠만 안 갈아입어도요 옷에 냄새 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옷을 너무 자주 빠는 것은 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가 예민해서 그냥 그걸 잘 느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돼지가 돼지치기로 돼지가 먹는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배가 오는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이를 닦았겠습니까? 세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냄새는 부풀 나고 입냄새, 옷에 때려지는 냄새, 그냥 갖가지 냄새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에이, 나 세수부터 하고 와, 목부터 하고 와. 그러고 나서 좀 소이나 잡아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아들 목을랑 입을 맞춥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환경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잘해주기 때문에 잘나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려 그럽니다. 왜? 옷에 냄새 얼마나 났겠어요? 얼마나 지분했겠어요? 옷 갈아입히면 목욕부터 씻기실 겁니다. 틀림없이 목욕 씻기 옷 갈아입히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히면 세수부터 하고 옷부터 좀 몸부터 씻어 옷 갈아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 상태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췄는데 옷 갈아입히고 갈아입기로 신발 신기로 그러면서 송아지 잡으라고 그러는데요. 소고기도요. 제일 맛있는 소고기가 뭐냐?
음미소가 아닙니다. 소도 부위에 따라 맛이 있고 다르고 값이 다르지만 송아지 고기가 맛이 있다. 고기 연하고. 그래서 큰 수고 잡으러 가지 않고 송아지 잡아라. 그 중에서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러니까 최고 맛있는 거 고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의 잔치를 내라 그 뜻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 얼마나 기뻤으면. 예. 여러분 지금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제 가장 큰 기쁨 소원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바람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출세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다 좋은 거지요. 다 좋지요. 저는 1,000번째를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세 번째 1,000번째가 끝이 날 것입니다.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1,000번째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게 물질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게 명예를 주십시오 그런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온 가족 성령 충만을 기원하는 마음을 1,000번째 드립니다. 우리 두 아들이 성령의 사람 되면 좋겠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앞에 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제가 재벌에 총수되는 보다도 대통령 되는 보다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보다도 저는 더 큰 기쁨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100%는 아니겠지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못 잃은 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자나 깨나 아들 생각하는 것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토록 최고의 기뻐하는 것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외아들을 우리 구원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버리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집 나간 자식이 죄인이 하늘로 돌아오는 것을 한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묵히 아버지의 그 기쁨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거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연후에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 전도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 미로라.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감 주시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 성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인한 기쁨보다 더 크게 기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금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의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뻐하지만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는 그런 일을 하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부를 수 없는 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십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가 돌아올 때 이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느냐고요. 봄갈로 초청전도하고 계시전도를 할 때 바리새인의 스님과처럼 똑똑한 사람은 비난합니다. 꼭 그런다고 되나? 설교만 잘하면 절로 교회 붕대지. 또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내가 무엇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까?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 죄인이 하나 앞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걸 알고 애기처럼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 부족하지만 나 모두 부족해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도 못하고 좋은 일도 많이 못해서 늘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토록 기뻐하신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할 때 나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육기관 초청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청장님의 초청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깨닫고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날로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들려고 애쓴 그 일을 이룬 여러분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한나라 상급으로 충만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날 그리고 우리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날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